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정말 아마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서 뭐 나 같은 게 나가서 무슨 말 할까 했는데, 제가 목사님을 알게 된 거는 사실 한 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었냐면요, 저도 사실 주님의 음성을 실은 잘 못 듣습니다. 확실하게. 하지만 단지 이 목사님께서 계속 언급하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 나 주님 너무 사랑해요. 나 주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순교의 반열까지도 가겠나이다. 주여, 한국교회 타락한 거 맞습니다. 이 미천한 여종이 알게 됐을 때, 주여, 그러나 왜 주의 종들이 모릅니까,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저는 그냥 골방에서 주님만 사랑했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에서 나오거라. 양들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나오거라.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서울로 갈까요? 미국으로 갈까요? 주여, 저에게 예수님은 저의 생명 이상이고, 예수님은 저의 전부고, 저의 남편이고, 저의 친구고, 예수님은 저의 전부인데, 그럼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야 하나이까, 주여? 어딥니까, 주님? 제가 박용호 목사님을 두둔하기 위해서, 감싸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는 걸 정말 오해 마르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목사님 솔직히 말해 처음 만난 날,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그 단회적이지만 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얼마나 추웠니, 얼마나 외로웠니? 내 아들아, 천금 같은 내 아들아, 내 새끼야, 얼마나 억울했니, 외로웠니? 저는 목사님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억울했니 사실 몰라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 아버지, 목사님을 만나게 된 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권사님, 저랑 처음 저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권사님, 저 옆에 계신 권사님이 증인이고, 뭐 이 이상한 여자가 와서 무슨 말을 떠버리나 보자 하고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지금까지 이 작고 미천한 것을 믿어주시고, 근데 목사님께 제가 처음 만난 날 제가 이랬습니다. 그 말은 이제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은 사용하시지만 만약에 이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아니한다면 사용하다 버리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 마음의 합한 종이구나, 이 광주라는 이 간악한 곳에, 이 완악한 곳에 보배처럼 숨겨두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무 검증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잠을 안 자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개인으로 주신 말씀도 있고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제가 사실 어제 집회 새벽 예배 때 이 말씀 목사님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회전 초밥이 이렇게 트레일러가 돌아가면서 초밥을 이렇게 골라서 먹습니다. 근데 거기 광주리가, 여러 개 광주리가 있는데, 목사님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시고 빵을 막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주여 아버지, 제가 목사님께 드리지 않는 말씀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교만해질까 봐요. 또 우리 권사님들도 다 알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주실 것은, 이곳에 지금 자기가 모세라고 한다, 자기가 스룹바벨이라고 한다 라는 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제가 저기서 이제 권사님께 권사님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미쳐버리겠어요, 저 오늘 말 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냥 혼자 조금 이따 말하겠고 와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사실
어디 곳곳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악하고 이 완악하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몰랐으니까요. 물론 이 척박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 박용훈을 중보하라, 박용훈을 중보하라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왔고 그냥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의 입술 속에서 정말 보석이 나오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도 단이이다. 제가 신앙생활 저도 열심히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께서 약간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 추진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하지 말아주실 것은 목사님 혼자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과 다리와 귀와 눈과 다 같이 움직여야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팔이 아프면 함께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니들끼리 싸우니까 애국이 아까 목사님 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애국이 미혹이다고 애국이라는 그런 아주 그냥 근사한 이름으로 광명한 장사로 둥겁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헐뜯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손이 뭐 눈을 찌르고 막 코를 찌르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정말 이게 확산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 이거 여기에서 그냥 일회적으로 그치지 말자. 이게 확산되고 확산되고 확산될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돌아오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성읍을 고치실 것이고 어느 시대에나 그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목사님 외모로 보시지 않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린아이처럼 늘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죄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호소합니다. 데리고 오시오. 데리고 오셔서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분열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주님 오신 날 착하고 중손된 종아 그 말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오해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혹시 기도하지 못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골방에서 우리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요. 우리 정말 저 목사님 안 지 한 달 됐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목사님 안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지만 함께 해야 된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내가 너에게 버릴지라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이 나라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